자, 욕조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청소를 할 때는 이 핑크색 올 퍼포스 클리너랑 이 파랑색 이거 주방 세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방 세제를 해야지 욕조에 있는 기름때가 말끔하게 지워지거든요. 일단 만약에 욕조에 물기가 있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욕조에 물기가 없으면 조금 이렇게 물을 틀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욕조 청소할 때. 이 스크러빙 버블스를 씁니다. 이거를 조금 흔들어서 뿌려 놓은 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뿌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거 맡으면 폐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 놓고 특히 이쪽 부분 있죠? 이쪽하고 이쪽 벽 있는 부분에 비눗대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랑 많이 생기는데 위주로 이렇게 뿌려놓고 조금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조금 있다가 문질러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때가 불었으니까 문질러 봅시다. 문지를 때는 이 파란색 수세미 있죠? 파란색 수세미 준비하시고요. 또이 클리너를 골고루 뿌리고 여기 있는 주방세제 있잖아요. 주방세제를 짜서 자, 그 다음에는 열심히 문지릅니다.